언제부터 그런 거야? 그러니까는 예린이가 어렸을 때 조그만 어린이집 다니다가 큰 단설 유치원으로 갔어요. 굉장히 낯설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제 말수가 적는데 아이들이 너 왜 말 안 해? 아이들이? 얘 말 못 하나 봐. 얘 말 못 한대요. 더 주눅이 들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큰 유치원이니까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같이 올라오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예린아 했는데 애들이 얘 말 못 해요.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니까 얘는 더 이제 주눅이 들어서 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. 야, 엄마를 보면 겁나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그러면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급하게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? 글로 써서 하나? 친구들한테 뭐 지우개가 필요할 것도 있을 거 아닌데 자기는 얘기를 하니까 종이 쪽지에 나 지우개 좀 빌려줄래?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아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희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. 왜요? 학교에 가면 딱 첫 시간 됐을 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얘 말 못한대요. 계속 그런다. 선생님은 너 왜 말 안 하는데 일어서 있어. 너 말할 때까지 일어서 있어. 이럴 수도 있잖아. 아이가 집에 오면은 막 울어대는 거예요. 막 힘들어서. 저희 그 사전에 그 예진이랑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했대요. 그래서 깨똑으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랬더니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. 얘기도 나누고. 그래서 먼저 그 깨똑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보시죠. 예린아, 몇 가지 물어볼게. 네. 말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했네요. 전하고 싶대. 예린이도 저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좋아하는 게 짱구니까 마음을 열고 나서 짱구 춤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어. 그죠? 아, 네. 올라올라, 그지? 굉장히 좀 무리수 같긴 하네요. 예. 자, 예린이를 만나볼게요. 자, 예린이 안녕. 아, 그래요. 아, 예린이 예쁘다. 예린아, 우리 당당하게 예린이 소개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, 저는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저는. 4학년? 4학년 장예린이. 오! 예린이 입술이 너무 예쁘다, 언니. 여기는 친구들이 없잖아, 그지? 친구들이 없고 다 예린이를 응원하는 오빠, 언니들, 아줌마, 아저씨들 몇 개 없거든요. 편안하게. 누가 아줌마야? 저요, 아, 전혀, 저. 전혀세요, 전혀. 예. 저요. 예린아, 언니는 아줌마가 아니야. 언니는 언니야. 엄마보다 몇 살 많을 뿐이야. 예린아,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? 솔직히. 좋아요. 좋아요? 좀 떨리긴 하지만 좋죠? 여기에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, 혹시? 예린이가 좋아하는 연예인? 영재 언니. 예린이가 좋아하는 연예인? 영재 언니. 영재 언니? 영재 언니. 영재 언니? 일라 어떻게 저렇게 잘 추냐? 일라